텐서플로우 직접 쓰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요번에 이제 AI 이제 관련된 영상을 준비하면서 AI가 뭔지, 머신러닝이 뭔지, 딥러닝이 뭔지. 그래서 오늘은 제가 라이브 하기 전에 텐서플로우와 관련된 정보들을 유용한 웹사이트들을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읽어보면서 얘가 뭔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텐서플로우를 알려면은 공식 홈페이지 먼저 들어가 봐야겠죠? 이렇게 그림도 있고 막 이런저런 설명이 되어 있어요. 텐서플로우는 머신러닝을 위한 엔드투엔드 오픈소스 플랫폼이래요. 그냥 단순한 뭐 API 라이브러리 이 정도가 아니라 엄청 크게 좀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아 텐서플로우는 라이브러리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이 많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좀더 크게 도구, 라이브러리, 심지어는 뭐 커뮤니티 리소스로 구성된 포괄적이고 유연한 생태계를 통해 뭐 어쨌든 텐서플로우가 단순히 라이브러리가 아니라 엄청 큰 규모를 포괄적으로 이제 포함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죠? 텐서플로우의 장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뭐 자기네들이 뭐 잘한다 뭐 이런 걸 광고해야 되니까 최대한 멋있는 그림을 이렇게 많이 넣어놨는데 네이버가 정의하는 텐서플로우는 뭔지 한번 볼게요. 네이버 백과, 두산 백과에서는 딥러닝, 머신러닝 등에 활용하기 위해 개발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다. 오픈소스라는 거는 무료라는 거죠. 누구라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가지고 뭐 모자란 부분도 개선시키고 버그가 있으면은 다 같이 개선을 시킬 수 있는 오픈소스 소스가 공개된 소프트웨어라고 하네요. 딥러닝, 머신러닝 등에 활용하기 위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2015년 11월 구글에서 공개했대요. 구글에서 내부적으로 사용되던, 그러니까 2015년 전에 구글에서 이제 내부적으로 이미 사용하고 있었던 건 거죠. 1세대가 디스트빌리프였대요. 그리고 2세대가 이제 텐서플로우라고 이름이 바뀐 거죠. 오픈소스인 만큼 학생, 개발자, 뭐 할아버지, 할머니 등 누구나 이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조그만 스마트폰부터 수천 대 컴퓨터가 있는 데이터센터까지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고 유연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근데 이게 지식백과 같은 데서는 사실 자세하게 나와있지는 않죠. 텐서플로우의 GitHub 웹사이트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조금 더 자세한 정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텐서플로우, TensorFlow is end-to-end open-source platform for machine learning. 이건 뭐 아까 웹사 공식 웹사이트에 나와있었던 표현이죠. 텐서플로우는 파이썬과 C++ API가 준비되어 있다 라고 하네요. Backward Compatible이 개런티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랭귀지들도 지원한다. 이 Backward Compatible 이게 전형적인 컴퓨터 공학 용어죠. 예를 들어서 1.0 버전이 있어요. 2.0 버전을 만들었는데 1.0 버전에서 만든 어떠한 것이라도 2.0 버전에서 호환이 가능한 걸 이제 Backward Compatible이라고 하죠. Backward Compatible은 완전히 개런티 되지 않은 다른 언어들도 지원을 한다 라는 거죠. 얘네들이 말하는 이제 텐서플로우라는 것은 학습을 시키는 데 있어서 혹은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거를 어려운 거를 감춰가지고 쉬운 것들만 보여주는 그런 라이브러리인 거죠. 물론 얘네들은 더 많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지만요. 근데 그 텐서플로우는 CPU 버전과 GPU 버전이 있다는 거죠. CPU는 이제 CPU만 쓰는 거고 GPU는 이제 머신러닝을 학습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아주 많은 계산들이 일어날 텐데 이런 그런 계산들이 보통은 단순한 작업들인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예전에 그 슈퍼컴퓨터 영상이나 GPU 영상에 소개시켜 드렸던 그 단순 작업들, 그런 작업들은 전형적으로 이제 GPU가 잘하는 작업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은 이제 GPU 카드가 엄청 많이 필요하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얘는 이제 CPU만 사용하는 텐서플로우, 얘는 이제 GPU까지 완전히 호환된 GPU 카드가 있으면은 이거를 써라. 여기서 이제 컴공들이 왜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를 쓰는지 조금 이유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선 텐서플로우를 설치한 다음에 어떻게 이제 설치가 됐는지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이 나와 있는 것 같죠. import tensorflow, 파이썬에서 이제 tensorflow를 import하는 법부터 나와 있네요. 이 tensorflow를 포함함으로써 어떤 API들을 쓸 수 있냐라는 걸 모아놓은 웹사이트가 있더라. 이게 이제 파이썬에서 이제 tensorflow로 이용해가지고 무언가를 작업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API 리스트들인 거예요. 그래프를 만드는데 텐서플로우에서 이런 거를 사용할 수 있고 뭐 확인을 하거나 불리한을 확인할 일이 있을 때 그래서 텐서플로우를 쓰면은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이게 구글이 이제 이거 많은 사람들이 쓰라고 이제 오픈소스로 풀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많은 사람들이 써야 되는데 언어가 어렵고 설명하는 것도 어려우니까 이거를 그 나라만의 언어로 이렇게 변환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많이 못 퍼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제 여러 나라로 해석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 웹사이트는 TensorFlow Korea라고 해가지고 이 TensorFlow에서 지원하는 API들을 한국말로 설명해주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Split이라는 펑션이 들어왔는데 TensorFlow의 Split이라는 펑션은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 어떤 값들을 받는지, 어떤 값들을 반환하는지 비교적 한국말로 잘 해석이 되어 있죠. 이 정도면은 TensorFlow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잘 해석이 되어 있어요. 엄청 많네요. 이야, 뉴럴 네트워크용 함수들도 쫙 있고요. 컨볼루션, 3D
예를 들어 뭐 이런 인풋과 필터를 받으면은 하나의 텐서를 만들어낸다. API가 아주 잘 돼 있는 것 같죠? 얘는 근데 번역이 안 돼 있구나. 아직도 번역이 진행 중인가 보네. 아무튼 여기서는 텐서플로우를 이제 파이썬에서 임포트하면은 사용할 수 있는 함수들의 효능 및 용법에 대해서 알려주죠. 그리고 아까 제가 텐서플로우에서 이제 CPU 모드랑 GPU 모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2016년 구글 IO라는 학회에서 구글의 썬다 피차이라는 CEO가 장비 하나를 공개를 합니다. 2016년도에 이제 텐서플로우를 만든 구글에서 이 썬다 피차이 구글 CEO가 하나 발표를 하죠.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이 가능해지는 중대한 국면에 있습니다 를 하면서 이 연설 마지막에 이걸 공개했어요. TPU를 공개를 했죠. 제가 이제 그래픽카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게 이제 그래픽카드가 이제 코어가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이런 단순 노동에 적합한 하드웨어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뭐 비트코인 같은 것도 하실 때도 막 GPU가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왔잖아요. 왜냐면 단순 노동은 GPU가 유리하니까요. 근데 GPU도 코어가 많으니까 단순 노동에 유리하지만은 여전히 일반 상용을 위한 기능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일반 시민들을 위한 뭐 일반 게이밍용을 위한 그런 기능들이 엄청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목적의 모든 칩셋들을 빼가지고 아 이건 GPU가 아니다, 이거는 오직 텐서 전용 TPU를 만든 거죠. GPU 중에 이제 인공지능에 특화된 TPU. TPU는 텐서플로우에 최적화된 칩셋으로. 그러니까 텐서플로우를 하는데 GPU가 아닌 TPU로 했을 때 엄청나게 속도가 빨라지게 하겠다 이거죠. 이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뭐 그래픽 카드보다 뭐 10배에서 뭐 30배까지 빠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네 뭐 머신러닝을 하는데 GPU 쓰지 마라. 우리가 만든 TPU를 써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엔비디아가 살짝 이제 긴장할 수도 있었겠죠. 왜냐면은 엔비디아로 이제 쿠다로 잘 해왔는데 머신러닝을 갑자기 지네들이 구글이 만들어가지고 이게 더 잘 된다고 하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TPU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제 텐서플로우 블로그에 있는 이제 TPU와 관련된 사진인데 이게 TPU래요. 근데 진짜 웃긴 게 얘네가 TPU에 대해서 자세한 스펙을 공개하지 않아요. 정보 공개도 안 하고요. 잘 특허도 내지 않아요. 완전히 지금 비밀에 감춰져 있는 거죠. 자사 데이터 센터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그래서 구글 IO 2016년도에서 키노트 스피치 마지막에 TPU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제 또 엔비디아에서 이제 긴장을 한 거죠. 야 이거 지금 사람들이 머신러닝 용으로도 엔비디아 거를 구매를 하는데, 물론 엔비디아도 머신러닝 용 GPU를 만들고는 있죠. 근데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가 이제 말을 한마디 하는 거죠. 구글의 TPU가 이제 머신러닝의 훈련과 추론? 이거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이제 언급을 했는데 여전히 대량의 데이터를 이용한 알고리즘 훈련 단계에서는 엔비디아의 GPU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증거로 구글은 엔비디아로부터 많은 양의 GPU를 구매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아니 너네 TPU가 좋으면 TPU 사야지 왜 우리한테 GPU를 사? 라는 입장인 거죠. 근데 어떤 내용에 근거해가지고 구글이 개발 중인 TPU가 추론 단계에서만 사용되냐? 구글이 공개한 자료에는 그런 부분은 없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젠슨 황이 지금 뭔가 잘못 알고 있는지, 엔비디아는 TPU에 대해서 이제 크게 걱정하고 있다고는 하지 않는데 모르죠. 실제로는 뭐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 이제 텐서플로우가 이제 널리 알려지게 되면은 텐서플로우랑 1대1로 딱 맞는 단짝인데, 이름부터가 텐서 프로세싱 유닛이잖아요. 텐서플로우만 잘 된다면은 GPU 시장도 머신러닝용은 TPU가 좀 점유율을 가져가지 않을까 라는 게 이제 구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TPU랑 GPU랑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 같죠? 여기 있네요. 인텔이나 엔비디아에게는 슬픈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놀랍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구글이 자세한 내용을 발표할 것 같진 않습니다. 뭐 아무튼 텐서플로우에서 머신러닝을 할 때 아주 잘 호환되고 빠르게 같이 잘 동작할 수 있는 TPU란 유닛을 구글이 지금 만들고 있고 이미 이 유닛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구글 AI 딥마인드가 이제 주도하는 프로젝트인 이제 알파고, 여기에도 TPU가 들어간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이세돌이랑 경기를 했던 그 알파고 리버전이었나요? 거기서는 TPU가 48기가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나오는 근데 좀 발전된 알파고, 이게 알파고 제로. 알파고 제로에는 TPU가 몇 개 안 들어갔다고 알고 있어요. 한 두 개인가 네 개인가? 알파고 리에 비해서, 48기에 비해서 찾아보죠 한번. 알파고 제로에 네 개. 알파고 제로에는 네 개밖에 사용이 안 돼 있네요. 그러니까 알파고 리로 48개의 TPU, 그래픽 카드보다 훨씬 더 인공지능에 특화된 TPU 48개가 이세돌을 이긴 거죠. 근데 요즘에 나오는 알파고 제로는 이 TPU 유닛 4개로 그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게 현실인 거죠. 대단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텐서플로우 코드를 찾아보는데 케라스라는 코드가 진짜 많이 나왔어요. 케라스. 도대체 케라스라는 게 무엇인가 해가지고
뭐 텐서플로우랑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케라스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래서 아마 케라스를 개발하신 분이 직접 글을 쓰신 것 같은데, 케라스는 파이썬으로 구현된 쉽고 간결한 딥러닝 라이브러리래요. 딥러닝 라이브러리. 근데 텐서플로우도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하는 라이브러리라고 지들이 말했잖아요. 근데 케라스는 또 뭐냐? 한번 같이 읽어보자. 비전문가라도 손쉽게 딥러닝 모델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API를 제공하고 있다. 직관적인 API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면은 뭐 텐서플로우는 뭐 직관적이지 않은 API를 제공하고 있는 건가요? 읽어봅시다. 내부적으로 텐서플로우, 티아노, CNTK 등의 딥러닝 전용 엔진이 구동이 되는데요. 어? 케라스에서도 텐서플로우 같은 엔진이 돌긴 하나봐요. 근데 이 복잡한 내부 엔진을 알 필요가 없대요. 직관적인 API로 뭐 다양한 구성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케라스는 완전한 파이썬 기반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한번 내려봅시다. 케라스 코드입니다. 머신러닝을 하는 과정인 것 같죠? 모델을 사용하기 케라스를 이용한 것 같네요. 왜 케라스인가? 그리스어로는 뿔을 의미하고. 지금 이 블로그에 이 케라스를 만드신 분이 케라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은 한번 그려볼게요. 그 블로그에 있는 글을 봤을 때 케라스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은, 여기에 이제 케라스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텐서플로우가 있죠. 이 케라스가 주장하기에는 이 텐서플로우 자체만을 사용하기에는 복잡한 부분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일반인, 비전공자가 이 텐서플로우를 사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텐서플로우에 뭐 이런 기능들이 있다면은 이 케라스가 좀 더 쉽게 그거를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듯 보여요. 이 케라스 기반으로 얘가 쉽게 이제 정의된 함수들이 있다면은, 이 함수를 이용하면은 나도 모르게 이제 텐서플로우에서 필요한 기능들을, 엔진들을 케라스에 얹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케라스는 또 이제 텐서플로우뿐만이 아니라 몇 개의 인공지능 딥러닝과 관련된 엔진을 얹었다고 해요. 물론 메인은 텐서플로우겠죠. 그래서 뭐 ABC 뭐 이런 인공지능 관련 프로그래밍을 할 때 얘네들을 다 통합해가지고 얘네들의 어려운 거를 좀 더 쉽게 감춰가지고 케라스에다가 프로그래밍을 하면은 얘네 이점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얘네보다 훨씬 쉬운 그런 API인 것 같죠?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케라스 내부적으로는 텐서플로우도 있고 뭐 티아노도 있고 CNTK도 있고 많은 엔진이 있어요. 케라스를 쓴다고 텐서플로우를 안 쓰는 게 아니라, 케라스를 쓰면은 아이 텐서플로우를 조금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구나, 내가 원하는 텐서플로우의 기능을 좀 더 쉽고 간결하게 구현을 할 수 있구나, 그것을 도와주는 딥러닝 라이브러리가 이제 케라스인 거죠. 그리고 제가 글들을 읽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질문도 몇 개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죠. 아니 케라스 말대로라면은 텐서플로우가 어려워가지고 좀 더 쉽게 이제 케라스를 만든 건데, 이러면 텐서플로우가 너무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다 케라스를 쓰지. 왜? 그럼 혹시 단점이 뭐냐? 다 케라스지. 케라스 단점이 있을 거 아니냐? 해가지고 케라스의 단점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아까 똑같은 분이죠. 김태영 씨. 이 케라스 제작에 참여하신 분 같은데 단점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 항상 좋은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안 좋아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 오류 대처하기가 어렵대요. 원래는 이제 텐서플로우만 사용하게 되면은 오류가 일어나면은 텐서플로우에서만 그 오류를 확인하고 고칠 수가 있어요. 근데 케라스랑 텐서플로우랑 같이 사용하게 되면은 오류가 났을 때, 야 이게 텐서플로우 오류인지 케라스 오류인지 대처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원인 찾기가 쉽지가 않대요. 왜냐면 두 개를 쓰는 거니까요. 하나보단 두 개가 당연히 어렵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언을 받을 때 텐서플로우 커뮤니티 가서도 조언을 받고 케라스 커뮤니티에 가서도 도움을 받고, 두 개 다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일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텐서플로우에서 지원되지 않은 기능이 있다고 하면은 직접 수정해야 하는 일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케라스를 썼을 때 두 번째 단점, 참고할 곳이 부족하다. 문서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대요. 텐서플로우에 비해서 인터넷에 텐서플로우 관련 자료가 훨씬 많겠죠. 뭐 케라스로 했을 때 이게 좋다, 저게 나쁘다, 뭐 이런 정보, 사람들의 정보나 문서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혼자 해결해야 되는 일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공식 예제가 없을 수밖에 없고요. 또 한국에서 사용자가 적어가지고 물어볼 곳이 없대요. 그리고 한정적인 기능이라고 하죠. 케라스에서 텍스트나 이미지 전처리 기능을 제공하지만 다양한 전처리를 원한다면 다른 패키지를 사용하라고 하네요. 텐서플로우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이 케라스에 있다 라는 건 아닌 거죠. 텐서플로우와 케라스를 같이 사용함으로써 장점이 무엇일까요? 케라스는 인터페이스일 뿐이고 그 엔진은 텐서플로우나 다른 딥러닝 라이브러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뜻은 케라스가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이 그 안에는 텐서플로우 엔진이 들어있지만은 그 텐서플로우 엔진을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밖으로 이제 보여주는
인터페이스일 뿐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오, 또 이 얘기도 있네요. 텐스플로우가 원래 1.0 버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 버전이 언제 올라왔죠? 텐스플로우 2.0 버전 릴리즈가 언젠가요? 진짜 2019년 맞네. 그래서 텐서플로우 1.0 버전이 나오고 이제 2019년 10월에 불과 한두 달 전에 텐서플로우 2.0이 공개가 되었어요. 근데 이 텐서플로우에서 케라스를 쓰면은 이 텐서플로우를 훨씬 더 쉽게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인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텐서플로우가 공식적으로 이제 하이레벨 인터페이스로 케라스를 써라 라고 채택을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케라스가 이제 공식 하이레벨 인터페이스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케라스와 관련된 뭐 문서화나 이런 게 이제 점점 더 많이 퍼질 수가 있겠죠? 좋은 소식이네요. 그러면 이 과연 텐서플로우는 어디서 쓰일까? 저희가 이게 문서들을 읽어보니까 텐서플로우가 이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구현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이제 툴이구나. 도와주는 API 라이브러리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죠? 텐서플로우 과연 어디서 쓰일까? 구글의 보물 텐서플로우 딥마인드에도 쓴다. 이 딥마인드가 이제 알파고를 만든 구글의 이제 AI 관련된 자회사인 거죠. 이 뉴스를 보면은 구글은 이미 텐서플로우를 많은 서비스에서 사용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볼 수가 있겠죠. 현재 구글 제품 중에 텐서플로우를 적용한 것도 50개를 웃도는 걸로 알려져 있다. 이건 2016년 기사라서 아직 50개밖에 안 됐는데 아마도 대부분 이제 텐서플로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텐서플로우를 또 어떤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나? 여기 리스트가 있더라고요. 에어비앤비가 텐서플로우를 이용해가지고 게스트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에어비앤비도 쓰고 있고, 뭐 에어버스. 에어버스는 비행기 그건가요? 항공 관련 회사인 것 같죠? 여기서도 이걸 쓰고. 세바, 코카콜라, GE, 구글, 레노버, 카카오, 인텔, 네이버 쇼핑, 널스크.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이미 텐서플로우를 사용해가지고 딥러닝, 머신러닝 기능들을 구현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엄청 많은 회사들이 쓰고 있어요. 트위터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세계의 회사들도 지금 텐서플로우를 이용해가지고 자기네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저도 앞으로 이제 AI가 이제 중요해질 것 같으니까 공부를 한다면은 아마 텐서플로우를 가장 먼저 공부할 것 같아요. 파이썬이나 C++ 그리고 다른 언어들도 다 이제 지원을 한다니까 어떤 언어든지 텐서플로우만 이제 추가만 하면은 그 딥러닝, 머신러닝을 할 수 있는 함수들을 남들이 잘 만들어놓은 함수들을 쉽게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오늘 라이브에서는 텐서플로우가 뭔지 한번 같이 알아봤습니다. 구글이 진짜 대단해요. 이 텐서플로우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공짜로 오픈소스로 푼 거죠. 왜 도대체 이 텐서플로우를 공짜로 풀었나? 구글은 도대체 왜 머신러닝의 보물 텐서플로우를 공짜로 풀었나? 오픈소스로 전격 개방을 했다. 2016년도 기사인 것 같죠? 2015년도 11월 이전 버전보다 훨씬 더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가지고 애지중지하는 기술로 꼽히고 있어요. 근데 왜 이걸 무료로 풀었을까요? 핵심 기술이나 다름이 없다. 처음에는 이렇게 좋은 말들도 하겠죠? 알고리즘보다는 중요한 거는 엔지니어. 아무리 좋은 텐서플로우라는 게 있어도 이거를 연구하고 사용하는 엔지니어가 많아야 이 텐서플로우 자체가 발전이 되고 인류에 발전이 된다. 전형적인 이 머신은 말이죠. 기가 막히네요. 또 일각에서는 야 너네 혹시 머신러닝 개발자들을 구글 생태계로 이렇게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미끼 상품인 건가? 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한번 당해봤으니까요. 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를 쓰면은 자동으로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하면서 OS를 샀는데 웹브라우저까지 먹어버린다 이런 거 아니냐. 사람들이 이제 한번 당해봤으니까 한번 눈치를 슬슬 보는 거죠. 너네 이거 우리 텐서플로우에 이미 적응이 되면은 앞으로 이제 텐서플로우밖에 못할 텐데 이거 미끼 상품 아니냐 라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아니다, 구글은 좀 더 많은 연구자들이 응? 텐서플로우를 이제 개선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적용하는 아이디어를 내놓길 기대하고 있다. 그렇죠, 오픈소스잖아요. 누구나 그 소스를 보고 누구나 그 소스를 참여할 수 있어요. 누구나 기여를 할 수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이런 의심을 합니다. 야 이거 구글이 이거 하드웨어 시장에 거대한 변화의 신호탄을 쏘는 게 아니냐. 예를 들어가지고 근데 이 텐서플로우라는 걸 구글이 만들면서 TPU라는 걸 만들었어요. 텐서 프로세싱 유닛이죠. 텐서플로우랑 같이 사용하면은 그래픽카드보다 10배, 30배 효과가 나는 유닛이라고 해가지고 TPU를 만들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텐서플로우에 익숙해질 때쯤 이제 TPU를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이상해, 구글이 이제 하드웨어 시장까지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글이 얼마나 이 오픈소스로 푼 이 텐서플로우가 어떻게 발전이 될지 기대가 됩니다.